예, 천도식에 그 관한 거는 참 희한하게도 이제 상제미 말씀이 떠오르는데, 이제 태울줄 읽으면은 조상 해원도 되지만은 뿌리를 찾아준다. 예,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. 제가 그 직선, 우리 천도식에 되면은 직선조문 하잖아요. 걔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집안은 계속 독자만 오다가 저희 4대조가 형제부입니다. 형제. 그래서 형제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같은 배에서 같은 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. 예. 그러나 저는 이 중산 들어와가지고, 아, 직선조만 하는구나 해서 직선도 조상만 해드리고, 또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했다면은, 만약에 되면은 제사를 안 올렸습니다. 아, 그런데 천도식 그 지내기 전에, 아니 그 성도님이 꿈에서 그 묘를 봤는데, 아 묘를 봐 묘를 꿈꾸게 됐는데 어디 묘인지 행방이 묘인 할거 아닙니까? 꿈에 나타나는데 자기 조상은 아니고 묘가. 아 근데 그 종로삼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, 아 우도야 우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? 꿈에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예. 말씀이시죠? 네. 성대님한테,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, 네네. 예. 그래서 지성에 왔을 때, 그 성도님이, 나 이런 꿈을 꿨다. 근데 나 지금 묘를 전부 다 제사도 다 하고 있는데, 아, 내가 조상이 너 이래, 너가 꿀 수가 없는데, 한번 우도에 가봅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해서, 이제는 저희가 고조는 지지했기 때문에 예, 뭐 그런 불편이 없으리라고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묘를 찾게 된 거죠. 아, 그래서 아닙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한 제사를 그 사대조 할아버지 형제분을 이제 가게 된 거죠. 바로 이 산입니다. 여기가 제가 꿈에 꿨던 그 산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도전에 사대조까지는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, 할아버지가 지제를 했다 해서 내가 그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나 당사자한테는 꿈안 꾸고 상대방으로 해서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김병상 수호사님인데 모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좀 묘에 가서 죄를 좀 지내야겠습니다. 잘못 또 이제 사과해서 조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추문도 좀 읽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묘죄를 지내게 됐습니다. 그런데 묘죄를 지내서 이제 천도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지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꿈에 조사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 되면은 그 조상님도, 종상님도 저는 몰랐죠. 그 응감하는지는.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왠 돌면서 몇 바퀴가 돌더라고요. 비행기 하나는 내 앞에 바로 근처에 착륙됐고, 하나는 그 50m 뒤에 착륙을 했습니다. 나는 겁나서 이런 쪽에다가 숨었는데, 아, 그 거북이가 다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. 얼마나 놀겠습니까? 거북이가요? 예. 그것도 굼거북이었습니다. 굼거북이. 굼으로 된 거북이. 아,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, 아니, 마치 수줍은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을 깼어요. 아,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, 천도식을 해서 허전하니까 명패를 올리잖아요. 명패요? 예. 한자로 쓰게 됐는데, 우리 큰 할아버지는 어질린 자에 그 12지간 갑자를 쓰고, 장할아버지는 두 자, 별두 자에다가 또 이제 거북이 갑자, 12지 갑자를 쓰게 되는데, 그 갑자를 적는데 이상하게도 더 보고, 옥편에 그 해설을 더 보고 싶더라고요. 맨 끝에 보니까 이게 거북이를 나타내는 갑자다라고 써 있었습니다. 12지간으로 다 알고 있는데, 거북이다. 아, 이게 그래서, 아, 이 할아버지가 응감하셨구나. 라는 것을 제가 그때 판단하게 된 거죠. 그래서, 그러면 거북이가 두 마리셨어요? 예, 거북이가 두두 마리? 마리였어요. 네.
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작은 고조 할아버지는 천도식에서 이렇게 빠지셨던 거죠. 예. 반계이기 때문에 네, 반계표정이기 때문에. 빠뜨렸는데 이제 그 어떤 아름길을 통해서 예. 그 작은 할아버지도 천도식을 이제 모셔드린 예. 네, 사연인데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천도식이 참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네, 참 다행입니다.